안녕하세요, 위타민 여러분들. 혀띠예요. 오늘은 남녀노소 외출시 필수템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하여 더마카밍 선스틱. 요 아이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더마카밍 선스틱인데요. 역시나 애터미다운 깔끔한 화이트 패키징이죠. 용량은 16g에 가격은 1,800원. 3800PV SPF 50+ PA++++. UVB 차단지수와 UVA 차단지수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허받은 소재의 특별한 기능까지 탑재한 아주 신통방통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이 그립감,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런 파우치에도, 조그만한 핸드백에 넣어 다니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언박싱은 언제나 신나는 것 같아요. 요 핑크색 스틱 보이시나요? 이게 칼라민이란 파우더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에 펴발랐을 때 핑크빛으로 은은하게 톤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민은 민감한 피부, 특히 여드름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신통방통한 뷰티가 따로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더마카밍 선스틱은 100% 순한 무기자차 선스틱이라는 거.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고 햇빛을 반사시켜 자외선의 피부 흡수를 막아주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눈시림 현상이 적고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 적합한 차단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민감성, 예민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선스틱이겠죠? 그리고 접시꽃 추출물과 알로에베라 추출물의 혼합체인 피토카민 콤플렉스가 피부 재생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니, 자외선 차단은 기본, 피부 진정, 재생, 거기다 톤업 효과도 있어요. 또 파우더리한 피니쉬까지. 이거 착해도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요게 민감한 피부를 위한 착한 선스틱 이란 부제가 붙었나봐요. 인정. 자, 제가 진짜 리얼한 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얼 생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피부가 지금 다 뒤집어졌거든요. 저야말로 지금 민감성, 예민성 피부예요. 이 더마카밍 선스틱이 말 그대로 예민한 피부에도 괜찮은지, 자극적이지 않은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톤업되지 않았어요? 이게 롤링감이 좋았던 기존 제품보단 살짝 매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얼굴에 먼저 전체적으로 펴발라준 뒤에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톡톡톡톡 쳐주시면 고르고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손등에 테스트를 해서 비포 애프터를 좀 더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기존 애터미 선스틱보단 확실히 좀 매트해요. 이제 한번 펴발라볼게요. 보이시죠? 자연스러운 핑크빛 톤업과 마무리감이 굉장히 뽀송뽀송해요. 짠! 비포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티가 나죠? 요런 건 그럴 때 써야 돼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 앞에 막 찾아왔을 때 완전 빨리 화장해야 되잖아요. 팍팍팍팍 해주고 립만 딱 얹어주면 그냥 딱 끝. 그리고 왔어. 이게 생얼이죠. 그리고 피부에 겉돌지 않고 보호막이 싹 하나 씌워진 느낌이 들고요. 아, 무엇보다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저처럼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이마에 자외선 차단제 발랐을 때 코덱이 막 풀리고 떡지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근데 요 아이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뽀송뽀송! 여기서 휴띠의 꿀팁! 투척! 내가 T존 부위나 이 나비존 부위에 유분기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애터미 에어팩트와 함께 사용하신다면 좀 더 매끈하고 뽀송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롤링감이 좋은 요 기존 제품을 목과 팔다리에 바르고요.
톤업 효과가 있는 이 더마 카밍선 스틱을 얼굴에 바르는데요. 이렇게 분리해서 바르니까 훨씬 더 사용감이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좋더라고요. 애터미 현재 여러분들, 자외선은 피부 최대의 적이라고 하죠. 나들이나 여행,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같은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요 더마 카밍 선스틱으로 내 피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